네, 여인수 전문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여인수입니다. 네, 하나의 기준으로 뭔가 쫙 관통하는 기준이 있다면 좀 쉬울 텐데 오늘장에서는 좀 섹터 내에서도 선별적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IT 내에서도 오르는 종목, 내리는 종목 있고요. 2차전지도 분위기가 상당히 온도차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특징부터 짚어주세요. 네, 지금 반도체가 알아가고 2차전지 양극재 딱 집약대가 가는 현상은 이 코너를 통해서 이번 주 초에 충분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네, 오늘 장을 안 물어보셔도 이미 이 코너에 애청을 하고, 예, 지금 선택 딱 소수색 다 집약하면서 대응 전략을 쓰신 분들은 지금 아무 문제가 없죠? 예,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수는 왜 빠지느냐. 제가 어제도 말씀 지수가 7월 초중순에는 세게 가긴 좀 힘들다 했어요. 이 지난 거, 월요일날 장대 양봉의 추세적 반전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인데 아직 멀었죠? 네, 이유는 아직 제가 삼성전자가 바로 가기보다는 조금 제가 가이던스 나오기 전에 실은 좀 변수가 있다. 오늘 뭐 제로보다는 가이던스 발표 전후에 아마 감산 이야기가 현재는 나올 것 같아요. 그 시장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세요. 그래서 지금 간단합니다. 반도체는 나올 실적 대비 초과 상승했기 때문에 하락 조정이 많이 나올 거예요. 뭐 테마와 이슈, 소위 말해서 모멘텀으로 가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은. 예, 두 번째는, 2차 전지주들은 오늘, 뭐, 지금 현재, 이번 2차 전지도 제가 양극재 대표주 핵심들만 보낸다. 주변주들 주릉주릉 달고 가지 마라는 이야기를 아마 드린 바가 있는데, 최근에 제가 딱 이야기하는 다섯 개 내외 섹터만 지금 움직이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 양봉, 원봉 따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 왜 가는 건 알고는 계셔야죠, 그죠? 제가 지난달에 이야기했던 대로 2차 전지는 펀드가, ETF 펀드가 나오는데 양극재 위주로 편성하는 펀드가 발매된다고 이미 뉴스 다 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펀드 많은 거예요. 에코프로, 프로비엔, 포스코, 퓨처엠 쏴줄 거 아니에요. 네, 물론 포트에 코스모 신소재나 LNF도 있는데 지금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일단은 수급 어금부대가 들어왔고 이게 8월 상장 일정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번 주 제가 2차 전지도 화려하게 되면은 네, 분할 매도 대응을 제가 한다. 마냥 계속 보는 안 되고, 분할 매도 대응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2차 전지주들도 오늘은 그래도 어제 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주가도 좀 반응은 나왔어요. 네, 나노 신소재, 다 그제 거론한 주가들이 한번 움직였어요. 뭐, 대주전자, 뭐, 이런 것도 움직이는데, 선행주자, 후행주자는 좀 구분이 된다라고 봐야 돼요. 네, 보시고. 2차 전지를 제가 화려한 비상이 나올 때는 너무 광분하지 마시고 잘 파라는 거는 지금 제가 6월까지 출하량 기준 가격 지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6월 달의 지표가 지금 판가가 좀 떨어져가지고 조금 5월 달보다 수치가 낮아진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실적 시즌쯤 되면 또 빠질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갈 거니까 이건 참고하세요. 지금 상대적으로 포스코 그룹의 포스코 퓨처엠이 이번에 좀 적게 갔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발주조인데, 어쨌든 뭐, 저점에서 아직 수익은 나는데, 아직 극대화가 완전히 안 되고, 에코프로는 95에서 100만 원 근접하는 차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오늘 주도하는 시세의 힘이 있다는 거죠. 네, 이거 참고하고, 예, 그 다음 축이 뭐냐 하면은, 제가 지금 최근에 강조한 자동차 부품주들이에요. 자동차 부품주들은 오늘 뭐, 어제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 이후에 접근하신 분들 추가 수익이 다 나고 있어요. 양봉 분명히 중요한 게 모멘텀과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네, 따지고 보면은. 지금 뭐 어제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그냥 있는 거를 그대로 보여드린 게 지금 제일 작게 가는 게 성우 아이텍이에요. 한 15% 터졌네요. 이게 제일 작게 간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저점 대비. 어제 제가 서현이와도 적게 갔는데 상승 여력이 있다 말씀드렸죠. 네, 아침에 다 눌림목 주고 가네요. 네, 11% 급등이면은 에코포르보다 수익이 더 나고 있습니다. 네, 화신, 아진, 이번에 대장이죠. 네, 이런 것들이 시세가, 예, 네, 더 나는데, 여튼 자동차 부품도 이번 주에 화려하시면은, 네, 실전에서도 제가 잘 팔 겁니다. 아직은 여유가 더 있어요. 네, 지금 전기차 성장하는데, 현대기아 성장하는데, 부품주 실적이 빵빵하게 나오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있는 거죠, 차트 보고. 네, 이런 오류가 또 발생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유튜브에서 이번 주 제가 구동 모터와 충전 인프라, 이거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질 거다 이야기하고, 대입한 주가들이 실은 뭐 다 터져버리네요.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한번 챙겨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포스코 인터는 이미 토마토 TV에서 제가 5월 말에 이야기 드린
그때가 29,000원이었는데 오늘 48,000원까지 갔죠. 주초 대비 지난 주말 대비 20% 터졌네요. 근데 일단은 너무 많이 땡겨가지고 한번 뭐 이격 조정을 준다고 봐야 돼요. 구동모터는 앞으로 전기차 구입에 옵션으로 들어갈 겁니다. 전륜 구동, 후륜 구동이냐 아니면 사륜 구동이냐 거기에 따라 전기차 가격이 책정될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테슬라의 모멘텀을 불러일으킨 이 충전 인프라인데 충전 인프라에 대한민국의 80%는 실은 포스코 DX가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가를 지금 주초 이야기하는 것도 그냥 대충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모멘텀을 읽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터지는 주가도 있는데, 네,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을 보면 빠지는 게 거의 75%, 80% 가까이 됩니다. 어제 제가 7월 달에, 6월 달이어가지고 중소형주들의 순환 시대가 있을 거다고 이미 6월 달 초에 말씀드린 걸 한 번 더 상기시켜드렸는데, 예, 그래서 그 말에 지금 어제 여러분들 좀 낙심하는 분들이 계실까 봐 말씀한 다음에, 다만 중소형주도 강력한 실적 모멘텀이 있거나 앞으로 성장의 축의 중심에 있는 모멘텀이 확실하게 있는 거는 기다려줘야 돼요. 아마 이들은 7월 한 중순 넘어 하순, 8월쯤 됐을 때 다시 재고가는 시간이 올 건데, 아마 6, 7월 달에 제 가장 어려운 거는 중소형주 이슈 부각되지 않는 주가를, 아, 제일 힘들죠. 지금 코스닥의 하락 종목이 1,150개가 갔고 상승 종목수는 360개입니다. 이걸 우리가 차별화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차별화장인데 몇 개 차별화되면 기분 나쁘죠? 네, 차별화장 일단 제가 코스닥이든 그래서든 섹터 안에 대표 주자들이 가는 장세라는 거죠. 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나타나면서, 그리고 2차전지 소재랑 네, 자동차 부품에 대향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둘 다 전기차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네, 실은 네, 오늘 뭐 포스코 DX나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그렇게 포함되고 있고, 어쨌든 2차 전지의 추이를 볼 때는 수급상을 이번 주는 뭐 자리 잡은 거죠. 네, 이거 보시고, 제가 반도체는 뭐 지난주반 그 옵션 만기를 뭐 화려한 비장일 때 반도체밖에 대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저는 아니다 했죠. 반도체는 실적에 대한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먼저 지금 시세 난 다음에 조금 조정기를 거칠 것 같아요. 제일 잘 나간 대장주가 이수페타입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 올선에 부딪히니까 오후에 한번 또 매매를 개인들이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무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세들이 조금 반락하게 되면은 또 주가는 또 조정기를 거치는 주가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어쨌든 PCB는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대덕전자는 올라갔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밀리죠. 그리고 오늘 뭐 칩스 관련해가지고 오늘 삼성전자가 앞으로 지금 국내 반도체 설계하는 팹리스 업체들이 지금 사실 패키징 업체가 우리 대만보다 밀리거든요. 요거 많이 육성하겠다 정책 때문에 팹리스 기업이 좀 갔다는 거 정도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엔터주는 이제 어제 한번 붙이고 난 다음에 오늘은 또 조정입니다. 예, 지금 제가 지난 몇 주간 딱 이야기하는 다섯 개 내외 섹터 외에는 다른 걸 언급을 아예 안 하고 있죠. 요 갈로 밖으로 넘어가면은 어려워진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이 안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엔터는 네, 고실적 기반 플러스 실적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기서 끝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확신이 없으면 왜 못합니다. 그림 보고 투자하게 되는 거고. 네,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YG엔트가 오늘 뭐 계속 상승 기조 속에 바닥을 틀고 있고, JYP는 매우 단단합니다. 공정위에 뭐 불공정 관행이 있냐, 뭐 계약 위반이 있느냐, 이번에 피프티 사태 때문에 그걸 막 들여다볼 것 같은데, 그거는 뭐 단기 양념 재료, 또 그것 때문에 눌림목 주고 한 번 더 기회 준 것뿐이라는 생각 듭니다. 조금 실적 가치 대비 저 평가된 쪽이 뭐 내일 이후에 제가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 건설기계든 뭐 변압기든 많이 터지면 챙기는 겁니다. 효성주고 뭐 13만 원 금방까지 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제가 고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화려하면 자동차 부품이고 뭐 2차 전지고 챙겨가는 거고, 단 건설기계는 올라가다가 조금 사전 조정이 이루어졌죠. 네, 사전 조정이 뭐 확실하게 들어오면 한 번 더 기회 주는 것뿐이다 네, 생각 들고 있다는 거. 네, 이게 오늘 주요한 특징인데, 오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일단은 뭐 반도체 지고 2차 전지로 가보자 분위기죠. 이런 분위기고, 예, 이제 내일 이후에는 조금 휴식 취했던 코스피 주자들도 좀 관심권에 들어올 주가들이 좀 보인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 읽어봤습니다. 어떤 섹터든지 간에 단기간에 크게 수익을 내면 일단 좀 챙기고, 꾸준히 보시는 쪽으로는 엔터랑 방산 이쪽은 여전히 좀 강조를 하고 계신데요. 그러면은 전문가님 집중 전략 팁 좀 더 정리를 해주시죠. 네, 뭐 지나고 난 다음에 올라갔네, 그건 뭐 소용없는 거고, 이 코너에서 이야기하고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해서 뭐 급등 고수익이 난 사람들은 상당히 뭐 흡족한 시간이에요, 지금. 네, 그런 분들이 제가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시장은 한쪽으로 일방 통행은 하지 않을 겁니다. 네, 일방 통행은 하지 않을 거고, 반도체가 제가 실적 부담감 때문에 좀 기다린다 했지, 반도체를 나쁘게 보지 않는다는 건 분명히 제가 선을 긋겠습니다. 다만 제가 실전에서 챙기고 난 다음에 매입 시점은 조금 7월 중순에서 하순 정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의 진짜 핵심들이 있거든요. 7월 중순에서 하순까지 좀 기다리고 어닝신에 근접했을 때 가격 메리트가 떨어지고 그때 뭐 차트 깨졌다고 막 손절매하고 이럴 때 제가 살 계획이에요. 네, 그리고 있으니까 그럼 참고 잘 하고 계시고요. 네, 2차 전지주는 제가 분할 매도 대응은 맞는데 급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네, 급하지는 않고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전기차 관련 주들이 지금 어떻게 간 건가, 네, 부동모토나 지금 자동차 전장 부품주들의 강세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제가 준비한 거기 때문에 극대화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거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지금 실적까지 대비 저 평가가 아직 제가 엔트가 반영이 덜 된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현대 로템 뭐 말씀드리고 지금 39,500까지 갔나요? 네, 그 다음에 또 등락 이틀 올라가면 빼고 갑니다. 빼면도 끝났다, 음봉이다 이렇게 막 판단 함부로 하지 마시고, 고실적 가치 대비 저평가는 7월 달에 반영돼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기준점은 실적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건설기계도 마찬가지고 방산도 마찬가지예요. 방산은 근데 화려한 비상에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초강공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2차전지 붙이고 반도체 심에 또 다른 게 움직이겠죠? 네, 봐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저평가되어 있는 실적 오전주는 계속 잘 볼 거고, 그 다음에 뭐, 산업 소재군들 최근에 충분히 쉬었는데, 네, 어제 뭐 잠깐 소개했는데, 이런 코르긴들처럼 아라미드처럼 타이어 코드 업체들, 이런 것들이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지금 제가 전기차든 뭐 반도체든, 예, 지금 뭐 섹터별로 나누어가지고 중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개를 주는데, 개별 종목을 자꾸 지금 뭐 이것저것 하신 분들에게는 어려울 뿐입니다. 그냥 그 7월 달이 올여름이 상당히 힘들 때예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을 많이 보유하신 분들은 뭐 제가 매도 조율을 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약바이오도 다수는 어려운데 소수만은 살아있습니다. 이번 주 저 빠질 때 언급드렸던 이런 것들은 다시 어떻게 가는지 한번 구경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적이 확실하면은 조정주고 다시 간다는 거죠. 네, 이런 쪽으로 기준을 좀 정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내일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지금 삼성전자 때문에 지수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코스닥에 지금 조금 산업 소재군이나 지금 최근에 휴식 취한 쪽이 수환매가 돌 가능성은 좀 높다는 거, 이것도 말씀을 함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택과 집중 연수 전문가였습니다.